안녕하세요. 말죽거리 인문학 강사 고봉균입니다. 오늘은 요새 서구에서도 74살 먹은 학자가 인간 중심 정치만 가지고는 코로나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근데, 서구 자체에서 인간하고 자연이라는 것을 이원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자를 지금 노자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하고 인간을 둘로 안 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25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봤던 문명이고, 이 서구는 지금, 이게, 이 이름이 누군가. 브리노 라투르라는 사람인데, 브리노 라투르라는 그 책인데, 책 이름이요. 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하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든가, 우리가 동양 철학은 뭐냐면, 정치를 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건 보통들, 우리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못하게 하잖아요. 싸운다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 그러니까 재정일치니까 어찌됐든 정치를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하나의 종교적인 시스템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정치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정치라는 거는 꼭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걸 뭐라 할까? 이제 이 천이 있다면요. 천이 있다면 반드시 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 빼고 만약에 천으로만 친다면 이게 지배자예요. 지배자. 정치로 치면 그 지배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천에, 왜 저기 최재우라고 그 선생님이 필목 장사를 했어요. 여기 필목. 비단 장사 필목을 했는데, 거기에 필에 반 하면 어떻게 돼? 반. 반필이죠. 그게 반필이에요. 그러면 천에 이거를 왜 이게 배필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결혼할 때도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하늘스러운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늘스러운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땅적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필이 짝을 맞춰야 뭐가요? 필이 짝이 맞춰야 창조가 되잖아요. 애가 나오잖아요. 아주 이 동양 철학은 단순하죠. 단순 명쾌해요. 왜 그냥 이렇게 모든 걸 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로 봐요. 천지 조화를 하나로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걸 지금, 이건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배가 필요한 재정일치하기 위해서, 정치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필되는 천에 배필이 되는 명령을 만약에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배필이 되는 이 한 사람을 천자, 에? 천자란 말이야. 천자. 그래서 그 뭐 그러면
이 천자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천자국.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세계에. 이 천자국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제국주의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유일한 무슨, 뭐가 있다든지, 일본 같으면 일본에 해가 으뜸, 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해의 뿌리 종자라든지, 뭐 이런 게 종자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해가 뿌리,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조종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거를, 이게 조종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종가택도 조종이라고 그러고, 이제 조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도 이게 남성화돼 버렸잖아요. 남성화됐죠, 그죠? 이게 남성화된다는 건 사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둘이 이렇게 합해야 돼, 뭐든지. 그럼 궁합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이 시를 시 이게 이 시가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시가 나올 때이 시문 이시 무슨 시 무슨 시 하잖아요. 그건 남자 시를 받는 거예요. 남자 시를 정은 근데 뭐 이스라엘도 여성도 받잖아요. 지금 여성도 자기 종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 종자를 할 때. 근데 어찌됐든 이 남성 우월주의로 만든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남성 우월주의를 저기 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예? 꼭 남성일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격화되는 것보다는, 이게 도가도 비상도라고 어떠한 규정성을 하지 말아야지. 규정성이 없어야죠. 이거를 인격화한다는 거는 나중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점점 없어져요. 이게. 그 없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원론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 그리고 왜 유색인종과, 유색과, 이제 무색이라는 건 백색을 무색이라 그래요. 백색을 무색이라 그러잖아요. 유색은 이제 우리 뭐 황인종이나 이런 사람들, 흑인종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유색이라 그러고, 이 무색인 백인, 무색 종자 우월주의에 말하자면 백인 종자 우월주의가 여태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일본은 그걸 배운 거고, 타라이쿠에서. 그럼 자기 종자도 미국 종자하고 비슷한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수 종자라 그러는 거죠, 일본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배필이 돼가지고 지금 뭐, 일본 천황이나 천황제. 이 배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그동안 2000년 동안 하던 게 뭐냐? 사실 배필이란 말이에요, 다 배필. 조종국이, 천자국이, 하늘에 배필이 되니까 지배하고, 명령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가, 보통 이제 부계를 우리나라도, 신라도 그렇고, 뭐, 어디야, 지금 고구려도 그렇고, 뭐, 무슨 어느 나라든지 하다못해, 조그만 그 종족을 하더라도, 신화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이 부계를 자르잖아요, 부계. 이 부계를 절단을 해요. 그래야 새로운 나라가, 부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부계를 절단해서 새로운 나라로, 뭐, 아래에서 나왔다든지, 뭐,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부계를 절단, 이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하는 건 맞아요. 이시조선도 왕씨라 그래가지고 그 고려의 왕씨를 이씨로 그걸 뭐라 그러죠? 역성이라 그러죠. 역성 성을 갈았다 그러잖아. 역성혁명이라 그러죠, 그죠? 역성이라 그래. 역성 성을 갈았다. 이게 혁명이죠, 명. 근데
이 나라가 바뀌고 뭐 이게 승자 지배 이데올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계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인은 아니지만 그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요? 뭐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로마라는 여기 오고, 여기 이 배운 자기가, 대단한 학자예요. 바울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예? 바울은 대단한 학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은 학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저기였으면 그왜 디오니소스인가? 견유학파 맞죠? 그 견유학파라 그래가지고 동물이나 다름없는 이 여기도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이 자연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견유학파 쪽에 그쪽의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에루살렘 쪽은 전부 다 이런 로마에 같이 지배를 받은 데고 우리가 일정 때 지배를 받은 게 일정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중에서 이제 일정에 빌 붙어 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듯이 로마에 빌 붙어서 유대인을 지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이 다 이게 역사에서 다 그래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 갈릴리 뿐이라 이게 저기 그 누구야 저저 천하를 저 통일했던 그 무슨 대왕? 알렉산드르 대왕이 이쪽을 다 이렇게 해서 어디야 저 인도까지 이렇게 했던 데에 그러한 인도 신문명을 이게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건 그렇죠. 인도 신문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죠. 생각하는 게.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란 게 있잖아요. 불교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불교가 동쪽으로 서양은 자기 자체에서 인도 유럽해안 언어에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인도 유럽해안 언어에서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갈릴리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거는 이쪽에 지금 성전을 에루살렘 성전을 이걸 폭파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그걸 그대로 하면은 되는데 이 양반이 뭐가 없어요? 이 견유학파 정도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이게 남기질 못해. 글로 남기질 못해요. 글로 남기질 못해요. 그래서 글로 남기질 못했는데 그거이 뭐냐면 바울이나 이런 사람 이게 사서 전에 벌써 바울이 있었잖아 이게요. 사서 전에 바울이 이 양반이 다 아주 진짜 언어도 고급스럽게 쓸줄 알고 아주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잘쓸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고 이제 이거 불교를 예를 들다 말았나? 그렇죠? 예. 근데 이 불교 같은 것도 이미 이런 게 싹이 터서 이미 이렇게 예수님 정도는 이렇게 이게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니소스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이렇게 드럼 그 뭐라 그래 무슨 큰 이렇게 녹관 같은데 그 들어가 살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디오니소스가 유명하다 그래서 가서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다 들어주겠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뭐라 그래요? 그냥 그림자가 저기 있으니 그냥 비켜주시게. 비켜만 주시면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한테 말해요. 아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니, 언어라는 게 이게 참 우스운 거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니까 아니 그냥
따뜻하게만 비켜주세요. 그 견유아파라는 게 이 자연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 견유악파라는 거는 싸그리 없어진 거죠. 지금 아주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죽은 거죠. 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죽어버리고 그 대신 이제 하늘에 배필되는 뭔가 이건 종자, 우수종자를 만들어내는, 이게, 그러면 승자는 우수종자가 될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전쟁이 종교전쟁이냐면, 이긴 자는 자기 종교가 우수한 거예요. 자기 종자가. 이기면 우수한 거죠. 다 종교니까, 종교전쟁이니까. 지금 유색인종이 여태까지 이겨왔잖아요. 아니, 무색인종이 이겨왔으니까 유색인종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종족이. 그 종족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짚고 안 넘어가면은 정치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재정일치에서부터 왔는지 이런 게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근데, 이것을, 그 동경대전이나 이런 체제우 같으신 분은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노자, 공자, 맹자 뭐 이런 것들을 통달하고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미. 이건 바울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처럼 사문난적으로 서학이라고 그것도 서학도 아닌데 오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왕노릇을 해 뭐 그런 걸로 이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죄목이 그러면. 죄목이라는 게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특히 미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보다는 다르면은 무조건 사문난적이죠. 다 이거 뭐 이 종교라는 게 다 그러면 그때 그 주작에서 뭐 이 토시 하나만 틀려도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 양반은 이걸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을 역사관을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4대 성경에 대한 걸 다 마스터 어느 정도 아니까 이거는 내가 글로 남길 수 있는 거 남기긴 남기는데 이거를 하나도 틀림없이 왜곡을 하지 않고 남길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최시형이에요. 최시형. 예? 최시영이에요. 이 최시영이라는 이 양반은 이것도 이게 시가 있듯이 왜 전쟁을 일으킬래도 그렇고 혁명을 할래도 그렇고 뭐 이렇게 권투를 할래도 그렇고 유도를 할래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찬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찬스, 기회. 그 요런 기회를 35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여긴 이 양반은 최재우 양반은 무슨 보따리냐면 비단 보따리지만 이 양반은 활자 보따리 이렇게 활자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자씩 그거를 등에 메고서 도망 다닌 거예요. 이 최재우 선생님의 글을 이렇게 다 판본 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냥 그래가지고 몇 번씩 그거를 이렇게 냈다는 거 아니야. 또 내고 근데 이 도망다니는 이것도 이 대단한 거죠. 이게 그건
최재우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분은 35년 저기에서 한 1920년이야. 뭐, 아니, 1800. 1800. 1894년이 동학이잖아요. 이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동학혁명이죠. 근데, 요 양반은, 그게가 이제 판본이 지금 나온 건데, 하여튼, 요거는, 딴 걸로 동학으로 넘어가기 전,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요러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는 거의가, 특히 서양 성경은, 아, 서양은 뭐냐면, 정치를 신화화해 왔던 그런 문명의 정치를 신화화해 왔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그 대학 때 이거 신화의 세계라는 걸 아시잖아. 대학 들어가면 그냥 어떤 과목이든지 뭐 하여튼 공대를 들어가도 어느 들어가든 무조건 이 서양의 신화의 세계를 배워야 돼요. 예? 서양의 신화의 세계를 여기 이 신화의 세계에 들어가면 뭐 그걸 뭐라 해? 저 동물하고 그걸 무슨 동물하고 섹스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 신화고 아 이거 무슨 간이라 그래. 하여튼 이런 무슨 이 서양 문명은 그 이 무슨 문명이에요? 사막 문명이라 이 사막은 단순해서 괜찮아요. 이게 사계절이 없고 단순해 가지고 텐트를 쳐 놓으니까 이 텐트를 뭐 잡고서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텐트를 옮기잖아요. 텐트를 옮겨요. 근데 그 텐트 속에서 더우니까 이게 사촌이나 뭐 이렇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렇게 사촌들 간이나 친형 저기 남매들 간이나 어쨌든 어머니하고도 그냥 벗고 자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간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역학적으로 이거를 할례를 한다든가 무슨 이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율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역학적으로 율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은.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이학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런 다 이 지금 저 뭐야 서구가 전부 다 그 인도 유럽이안 그 3대 문명을 가져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쪽에 그 서구 자체는 문명이 거기서 다 가져간 거예요. 다. 하다못해 성경도 이쪽에 그 와서 다시 해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찌됐든 으뜸 가르침이라는 거는 으뜸 가르침이라는 건 좋은데 이게 으뜸 가르침이라는 이게가 으뜸 종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으뜸 가르침이라는 게 결국은 으뜸 종자를 하늘에서 배필로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요. 근데 한학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누가 만들어줘요? 나를 내가 뭐 지배하고는 하는 건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만들어줘요? 국민이 백성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하늘의 배필로서 지배를 명을 받지만 이건 전쟁용이죠. 말하자면 다 신화적인 이 신화의 세계 시계나 신화의 전쟁이라는 거다 이게. 당연히 신한테 정복을 할 수.
그러니까 다 이 종교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족의 우상이라는. 아까도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지금 그 지금 유색인종 뭐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든 다 이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에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되는. 그리고 누가 돼요? 부모님이 되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석가가 되는, 석가가 되는, 또 뭐라 그래요? 공자가 되는, 에? 노자가 되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믿는 부모님을 믿는 교육을 시켰다 그럴까요? 60이 지나도 이거 자수성가 못해요. 그죠? 그냥 노예가 되는 거 노예. 야, 요새 하여튼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조종, 이 천자국의 지배 당하는 거죠. 천자국의 지배 당하는 거예요. 누가 천자예요? 배필은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이 거기에, 미국이나 하여튼 그런 역대의 그 제국들의 왕조가, 결국은 왕조죠. 지금 왕조가 안 끝난 거예요. 일본만 왕조가 안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그 신격화된 그 배필이 지금 저기 총리 아니에요. 총리가 아니라 이렇게, 일본 천황. 천황이잖아요, 천황제.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안 끝났다니까요. 왕조가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배필이 되는 왕조가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한 노자나 무슨 맹자나 이런 것을 일본이나 지금 중국에서는 그것을 맹자 같은 건 뭐 중국에서 제일 싫어했고 일본은 가져가다가도 그 지배 세력이 막 그 배를 들러오고 그랬어요. 가져가는 배를. 이건 사실 지배하는 맘대로죠. 그거는 역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도 왜곡을 하잖아요. 지금도 뭐 신문 뭐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을 하잖아요. 어느 것든지 다 이게 그런 왜곡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들 역사는 뭐예요? 이거는 이번 장은 여기서 끝내면서 역사는 사기다. 누구의 승자의 사기죠. 승자의. 이렇게 한번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